백그댕님이 이상형 어떻게 되냐고 보시는데 갑자기. 아, 저요? 갑자기요? 네, 갑자기. 저는 까무잡잡하고 좀 섹시한 남자가 좋아요. 왜냐면 저보다 하얀은 조금 옆에 있으면은 나 왜 이렇게 심각해? 막 이럴 것 같아요. 아. 저 되게 좋아요. 저 이 오빠 완전 존경하는데 제가 그렇게 닮았어요? 열정이? 아, 열정이 아니라 근데 제가 되게 열정 있게 보이나 봐요. 지금 완전 열정 있어요. 아, 그래요? 저 훨씬 기분이 너무 좋았었대요. 아니 왜? 모든 무대상 빨간색. 제 예전에 활동할 때 그 윤현우 씨랑 같이 대기실을 쓴 적이 몇 번 있었는데. 안무 연습을 아마 무대 직접 가서 하실 텐데. 아, 또 그렇게 열심히 먹지 뭐야. 그래요? 저 이렇게. 정말 잘 열심히 하시다. 인사, 안녕하세요. 이렇게 인사하는데 굉장히 무서웠습니다. 우리 미유 군대 그리고 많은 대중분들, 문화의 문단으로 자작곡 이외에도 앞으로 여러 자작곡과 또 다른 장르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예정이니까요. 많이 기대해 주시고 뮤지컬로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